이게 야, 이 미친 새끼야. 이래 네가 꼴린 대로 벌려놓고 인사는 말로 하는 새끼야! 이리 와. 새끼야! 이 새끼가 귀엽다 귀엽다 봐줬더만 진짜 머리 꼭대기에서 놀락하나? 어? 어? 새끼야! 새끼야! 이 새끼! 옷 갖고 와. 준석이 만나고 오는 길에 갔자. 그 양반이 우리 쪽 버찌 뜯은 거 일부러 준석이 귀에 들어가도록 양현 쪽 사람한테 흘린 거니까 틀림없이 듣고 왔을 겁니다. 참. 지금 아버지 사임수제? 예. 지금 대전에 있습니다. 슬쩍 집안 사정 한번 알아봐라. 면회는 함식하는지. 예. 그래가 동생 어디 있노? 저도 잘 모릅니다. 새끼야. 내가 고미가 형사냐고. 아무튼 욕봤다. 깡패가 싸움을 해야 깡패지. 안 걸라. 실장이 어떻게 알아? 뭐를 말입니까? 차명으로 묻어둔 돈을 안다 말이야?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배당하는 것도 정확히 알고. 그래요? 신문 기자까지 붙여서 나를 협박한단 말이다. 그거 참 희한해. 당신하고 내만 하는 일이라면서 한 몸이 더 알아요. 누구? 혹시 무슨 일 생기면 내가 준 거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새끼가 혹시 친구끼리 애증을 찾았나? 한번 알아보입시다. 나이스 캐치.
수사면 그런 사람이지 아닙니까? 최규야, 형이 친구들이래 아이가. 그러니까도 안 되는 거 아이가. 중기 입장 곤란하게 너무 그러지 마라. 검찰 수사관이나 파견 경찰들은 기밀방지 준수사역사 쓴다. 많이 힘들지? 괜찮습니다. 엄마는 네 얼굴 감옥꼈다 가더라. 네가 무슨 로봇도 나이고 이씨. 잠은 좀 자나? 괜찮다. 형님아, 내 아이 총각인데 한현선님 딸내미 돌잔치도 비상관리가 못 갔다 아이가. 아, 부산 특수부 책임자가 도신영 검사 맞지? 예. 그 양놈은 내랑 좀 인연이 있어가 서울서도 친하게 지냈다. 그래도 같이 일하긴 좀 깝깝할끼야. 워낙 사람 깐깐해가. 다른 검사들 맹크로 막 반말하고 욕하고 그런 건 없고 사람이 신사다워 좋기는 한데. 안다 안다. 무슨 말인지 다 안다. 서울서도 밑에 계장들 수사관들 막 다들 학을 뗐다. 별명이 샌님 아이가? 도샌님.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나저나 민생 치안 강화한다고 짠다 카면서 조직폭력배 일제 소탕한다고 이날이 판에 이런 사건이 터져가 없지 않아? 말도 마십시오. 김영도 잡아가 재대권서 올렸다고 인자 비상도 풀리는 값다 싶어서 다들 눈치 탁 보고 있는데. 이번 일 터지가 위에서 구사련이 좀 먹었을 끼고 그 형님 자존심에 지금 분위기 쎄야 할 낀데. 하루 종일 숨도 못 쉬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무슨 서류 올리란 말밖에 없고 가깝시러가. 그러면 아직 수배 떨어진 거 없나? 아직은 없습니다. 저 저는 어 그래 들어가. 엄마한테 전화 드리라 해. 알았다. 석이는? 지네 장례식장 잡으면 동생들 다 달릴까봐 양산 화장터에 몰래 빈소 차렸단다. 한번 가볼래? 내 글만큼 이야기 좀 해야 된다. 아직까지 수배는 안 떨어졌단다. 비상 걸리긴 했는데. 도검사 스타일상 뭐가 있기는 있는 것 같다. 정확한 거는 내가 직접 만나가 이야기를 해봐야 알겠다. 그래주면 고맙긴 하겠는데 너무 내일 때문에 많이 움직이는 거 아이가? 뭐 꼭 니일 때문만 아니다. 뭐가? 아니, 내 말은 우리 일이다 이 말이지. 모 비서관이랑은 다시 통화해 봤나? 이따가 오후에 큰 형님 면회 잡게 했다. 면회가 된다더나? 네가 아직 수배가 안 떨어졌다며.